잠시 이곳에 멈춰 물이라도 한 잔 얻어 마시려는데 할아버지는 다짜고짜 당나귀부터 타보라고 하시네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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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get down. 시엔다. 시엔다. 안 돼, 안 돼, 안 돼. Really? No problem? Okay. 와, wow, very strong. Oh, good. 뽀르빠부르 아구아. 네? 아, no bottle. 물 한 잔 좀 얻어 마실까 했더니, 아차, 별례를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목마르다고 하니까 한 청년이 그냥 물병을 들고 막 뛰어가 버렸습니다.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아유, 딱 그 있는 물 한 모금 주셔도 되는데 있던 물 다 굳이 버리고 깨끗한 물을 받으러 갔어요. 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자한테 친절할까요? 이들이 바로 안데스에서 나고 자란 케추아족입니다. 꼬모데야마스. 율리아나. 율리아나. 아, 네, 아마, 피코소. 피코소 시그니피카 피칸테. 꼬모데 아마스. 유미라. 유미라. 무쳐 구스토. 무쳐 구스토. 야.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나누는 사이. 아구아.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와, 값비싼 그 어떤 물보다도 귀한 물입니다. 그라시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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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시아스. 바이바이. 지구 반대편. 하지만 우리는 어찌 이리도 정다울까요? 아디오스. 와, 이 친구는 정말 무슨 우리나라 할머니가 이 색도멋에 이렇게 스웨터 입은 것 같죠? 정말 예뻐요. 이, 정말 이런 카라도 꼭 우리나라 옷 같고요. 아디오스. 보니또, 보니또. 아디오스. 따뜻한 계곡의 사람들이란 뜻의 케추아. 우리야, 아디오스. 이들이 그 이름처럼 자연과 닮은 마음 따뜻한 잉카의 후예들입니다. 길에서 만난 낯선 여행자를 이웃처럼 떠나보내며 그들은 쉽게 발길을 돌리질 않네요. 해발 4,225m, 설산 가득한 뿐따까얀에서 시작한 자전거 트레킹은 끝없이 이어질 듯합니다. 아, 이제 드디어 마라즈 마을이 가까이 보이네요. 이곳 마라즈에서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페루의 최고봉인 우아스카란 설산이 보이는 전망대에서 일몰을 보는 것입니다. 저 뒤편에 와즈카란 산도 이 해질녘이 되니까 저 구름 이불들을 덮고 조용히 자신의 높이를 마치 조금이라마 낮추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이런 시간에 가질 수 있는 이 평화로운 느낌, 그리고 이 바람, 누가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오렌지빛입니다. 이제 온 세상이 평온한 빛으로 물들어갑니다. 또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발 6,768m, 페루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고봉 우아스카란이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이 설산의 이름을 딴 우아스카란 시장으로 향합니다. 오랜 세월 이곳에 살았던 케추아족의 삶의 모습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곳. 꾸이에스. 이게 꾸이라는 짐승이라는데 제가 그냥 혹시나 해서 이거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먹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어찌 보면 좀 커다란 쥐 같기도 한데. 페루 사람들이 대부분 먹는다는 이 꾸이는 잉카 시대부터 단백질을 얻기 위해 집단으로 사육되던 동물이라는군요. 세상 모든 음식에는 다들 사연이 있지만 꾸이만큼은 왠지 좀 더 생경해 보입니다. 많이 변하고 달라진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케추아의 먹거리는 꾸이뿐이 아닙니다. 이 옥수수 정말 남미의 옥수수인데 진짜 먹음직하죠? 알들이 이렇게 하나도 큽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옥수수는 사실 이곳 남미에서 태어났죠.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들의 주식입니다. 리코? 거친 삶의 껍질을 벗기고 나니 하얗고 예쁜 속살이 드러나네요. 콜럼버스가 유럽으로 가져간 후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남미의 옥수수. 그 땅의 원주민이 직접 캔 옥수수가 왠지 역사의 한 페이지와 겹쳐 보입니다. 아, 이 전체가 다 20소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돈 한 7, 8천 원 되는 거죠? 한 가마가 7, 8천 원이래요. 거친 아주머니의 손이 말해주듯 직접 재배하며 키운 옥수수가 더 정답게 보입니다. 근데 이건 뭘까요? 이렇게 두드리면 이 나쁜 기운이 날아가고 좋은 기운 온다고 이렇게 쓰는 물건이래요. 향기가 아주 레몬그라스 같기도 하고 상큼합니다. 이렇게. This is Ruda. Ruda라는 이름의 향기 나는 허브 한 다발을 삽니다. 이거 두 개? 야, 아주머니가 내가 이것만 하려고 했는데 이것까지 주세요. 이거 로즈마리 냄새라서 아주 상큼합니다. 오케이, gracias. 바이바이, 아디오스. 안데스의 바람과 햇볕을 받고 자란 모든 것들이 참 정답네요. 이제 여정은 와라지에서 안데스 트레킹이 시작되는 작은 고산 마을 바케리아로 갑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우아스카란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바케리아로 가는 길. 안데스 최고의 산타크루즈 트레킹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 중 하나인 알파마요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산타크루즈 트레킹에서 나를 안내해줄 일순가 에드가입니다.